코로나19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생활로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연과 하나 되어서 계곡 따라 길 따라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영남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영남지방이라고 하면 조령이라는 그 고개의 아래쪽, 남쪽에 있는 땅을 말을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대구, 부산, 울산을 포함해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통틀어서 영남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경은 이 영남지방의 시작이에요. 경상북도의 시작인 거죠. 이 문경의 서쪽하고 북쪽에는 단양, 제천, 충주, 괴산 등의 충청북도 지방들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산줄기가 가로놓여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백두대간이에요. 그러니까 문경이 있는 이 지역도 백두대간을 따라서 있는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주울산, 조령산, 황단산 등 1000m가 넘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산을 넘기 위한 교통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고갯길이에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추풍령, 중령, 조령, 이화령 같은 이런 고갯길이 사람과 물건이 드나드는 그런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던 고갯길이었던 거죠. 문경의 대표적인 고갯길이 조령입니다. 우리에게는 문경 세제라고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이 문경 세제라고 하죠. 문경 세제가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거 말고 이름에 얽혀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양을 갈 때는 추풍령도 있고 중령도 있고 조령도 있는데 왜 굳이 가장 험하고 높은 조령으로 갔을까? 물론 빨리 갈 수 있죠. 근데 추풍령은 낙엽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추풍령으로 넘어가는데 왠지 마음에 추풍령으로 넘어가면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풍령은 안 돼요. 그리고 중령은 쭉쭉 미끄러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는 거는 낙방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질 것 같아서 추풍령도 안 돼. 조금 험하기는 하지만 조령으로 가야 되겠다 간 거죠. 그래서 문경의 이름이 들을 문자에 경사스러울 경자예요. 기쁜 소식,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이 바로 문경이라는 뜻이죠. 문경에는 높은 산도 많지만 고갯길도 많아요. 높은 산이 많다는 것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고갯길이 많다는 것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쌓은 것이 바로 문경의 고모산성이에요. 고모산성은 5세기 때에 부진정책을 펼쳤던 신라가 처음으로 쌓은 성이었고요. 이후에는 교통의 요지였던 한일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한 성이에요. 고모산성은 산성 위까지 올라가셔야 해요. 산성 위에 올라가셔서 경북 8경 중 제1경에 해당하는 진남교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셔야 하거든요. 물론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펴서 더 장관을 이루긴 하지만 꼭 봄이 아니더라도 기암괴석, 층암절벽, 또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광에 합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영광 위로 철교, 구교, 신교 같은 다리가 있어서 자연의 어떤 모습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길도, 물도, 다리도 모두
태극 무늬를 그려내고 있답니다. 고모산 성길을 내려오다 보면 토끼 비리라는 옛길을 만날 수 있어요. 비리라는 것은 벼루라는 말의 사투리인데요. 강이나 바다의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를 벼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끼 비리라는 것은 토끼가 다니는 벼랑이란 뜻인 거죠. 영남대로에서는 가장 위험한 길이고요. 길 중에서 최초로 문화재로 지정된 길인 거죠. 이렇게 산과 강이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 험한 벼랑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선반처럼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사다리 길인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토끼 비리였을까요? 노루 비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진군을 할 때에 여기 와서 탁 멈춘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아주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토끼가 나타나서 벼랑을 타고, 낭떠러지 그 험한 벼랑을 타고 달아나면서 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그걸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진군을 할 수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끼 비리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문경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명품 오미자인 거죠. 그리고 문경은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나는 오미자의 절반 정도는 이 문경에서 나오는 것인 거죠. 가을이면은 오미자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이 오미자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오미자 와인, 오미자 청, 오미자 차, 오미자 젤리, 오미자 쭈쭈바까지 이곳 문경에서는 맛보실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오미자에 관한 제품들은 오미자 터널 속에서 오미자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이한 곳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 가장 기쁘고 가장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문경이라는 곳이에요. 문경 중에서도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문경 세제라는 곳입니다. 문경 세제에 많이 와봤다고요? 그런데요, 여기는 안 와봤을걸요? 어디냐면요, 요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미로같이 살고 있지? 왜 우리가 어느 구멍은 들어갔는데 찾아갈 곳 없는 곳 있죠? 나올 수 없는 곳. 예, 그것을 아이템으로 한 미로공원이라고 생겼답니다. 올 2020년 4월에 저희들이 개장을 했는데요. 벌써 한 명도 아니고요. 100명도 아니고요. 얼만큼 왔다 간 줄 아세요? 2만 명이 다녀갔어요. 2만 명. 코로나19라는 아주 악질 바이러스도 우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미로공원에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돌미로, 숲미로, 또 사랑하는 사랑끼리라는 연인미로, 그리고 여기가 도자기 마을이잖아요. 도자기 미로. 요 네 개 미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경할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꼭 오셔서 여기 한번 꼭 왔다 가세요. 공기도 좋고,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네 개의 미로 공원을 싹 가잖아요. 해결이 싹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문경 세제 문경 미로 공원이라고 합니다. 꼭 오세요. 안녕.
소개시킬 음식은요, 문경 세제에서, 아니 문경에서만 나는 음식이에요. 우리 문경은 옛날에 태백, 그렇죠? 강원도 태백 다음으로 제2의 탄광지였어요. 그 탄광에서 나는 여러 가지 광석물 중에 거정석이라는 광물이 있었어요. 근데 문경에서는 그 거정석이라는 약도를 갈아서 사료와 섞어서 먹었어요. 누가요? 예, 돼지와 소가요. 그래서 저희들 문경에서는 문경 약돌 돼지, 문경 약돌 한우라고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음식은 약돌, 고추장, 삼겹살, 석쇠구이라고 해요. 특히 문경에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오미자 막걸리랑 아주 금상첨화의 식품입니다. 저희 문경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가은에 있는 가은 식탁은요, 젊은 청년 세 사람이 음식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 그리고 문경에서 나는 약돌 한우를 가미한 젊은 층을 위주로 했는 식탁인데요.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야채를 생야채로 드는 것보다 옛날에 먹던 어떤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물 방식이 아닌 젊은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세 분이 하시는 가은 식탁의 요리 중점이 그런 사업의 하나로 제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자게, 아자게 하는데요. 아자게는 후백제의 견훤의 아버지 고향인 아자게입니다. 그래서 그 아자게 장트라는 곳은요, 그 아자게 장군을, 그러니까 견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견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은은 후백제의 하나의 초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아자게 장트는 4일날, 9일날 장터가 되면은 여기 아자게에 일반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의 농사 지은 것과 산나물도 팔고 있어요.